선형계획법은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일단 결정변수가 정해져야 돼요. 결정변수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의 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적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식을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계획은 결정변수, 목적 함수,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교재 내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약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요 위에 부분. 그 자원의 제약과 관련된 제약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제약 조건식을 우리는 구조적 제약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 변수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비음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약 조건은 구조적 제약 조건과 비음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선형계획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답안 작성되면 얘기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문제 이거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문제 상황 주고요. 선형계획 모델을 작성하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되면 답안 작성의 구조는 항상 똑같이 가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뭘 작성하셔야 되냐면, 결정 변수의 정의라고 쓰고서 그 결정 변수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정 변수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목차는 결정 변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 변수가 정의되고 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작성해야 될까요? 목적 함수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약 조건을 작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약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구조적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비음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두 가지를 다 작성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시냐면, 습관이 안돼 있으면요, 이거 빼먹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답안상으로 비음 제약 조건식이 빠져 있으면 분명히 감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연습할 때마다 그 비음 제약 조건을 꼭 써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연습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이제 그 급한 시간에 답안 작성하시다 보면 이 비음 제약 조건을 빼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선형계획 모델링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목차가 되고, 역시 뒤에서 문제들 계속 보겠지만 이 목차 가지고 내용들을 작성하시는 연습들을 해 나가시면 되세요.